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정말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가요.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무더위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아직도 남아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인정 아나운서는 여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완전 야무지게 딱 해놨죠. 어떻게 해요? 일단 휴대용 선풍기도 좋은 걸로 하나 선풍기. 좀 구비를 해두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 내 피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책 넓은 모자, 또 자외선 차단제, 네.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네. 이렇게 완전하게 딱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야무지게. 네. 근데요, 이 작년에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 중에서요, 농민분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가장 햇볕이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2시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시간대는 조금 피해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네. 분들은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횟수가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철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일보다 건강이 더 우선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올여름도 건강하게 잘 대비해서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역시나 자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어요.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연국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형국 씨 보면은 네네.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도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덥다고 안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네. 든든한 보양식도 이렇게 잘 챙겨 먹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좀 긍정 에너지로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걸 왕창 먹고 왔습니다. 그래요? 왕창이요? 아주 왕창 한 장장 6시간에 걸쳐서 먹고 왔습니다. 뭘 많이 드시고 오셨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보시죠. 오늘은 제가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제가 학교에 가거든요. 학교. 이렇게 가방도 메고 왔잖아요. 오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좀 멀다. 어딘가? 저긴가? 저기다. 저기 갔다. 저기. 가볼까요?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던 여름날 제주의 숲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는데요. 푸른 숲과 오름을 교실 삼아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했던 숲학교로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 어디 오름 같은데요? 오름의 학교 학생으로 같은데? 돌아간 듯 기분 좋게 찾은 곳은 바로 사려니 숲길. 사려니 숲길. 안녕하세요. 제가 네.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네. 학교가 있다고 해서 들어서 왔는데 여기 숲길인데요. 네, 저희 사려니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사려니 숲길에 학교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네, 사려니 숲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학교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랑 같이 가시나요? 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다. 가봅시다. 네. 사려니 숲학교가 있군요. 사려니 숲에 학교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 하지만 이날 숲에서는 저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삼삼오오 배낭을 메고 초록의 숲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드디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은 그 옛날에 한 50년 전에 1970년도쯤에 이 삼나무를 심은 조림지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전에는 뭐였냐? 그보다 더 전에는 그 목장이었습니다, 주로. 선생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이 갑자기 체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수업인고 하니 바로 사려니 숲길을 함께 걸으며 공부하는 숲 아카데미입니다. 사려니 숲길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예, 가족들이랑 함께 하기도 굉장히 좋은 숲길이거든요. 매 사려니 숲에서는 에코힐링 체험 행사가 열리는데요. 원래는 기존 프로그램과 함께 한라산 둘레길을 걷는 숲 아카데미를 처음 선보이게 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는데요. 바로 1년 만에 열린 물차도름과 사려니 오름,
새롭게 선보인 이승학 코스까지 탐방객들에게 한껏 물이 오른 7월의 녹음을 한가득 선물했다고 하네요. 아유, 그래,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워낙 요 사린 숲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와서 물차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님 길이 네네. 제가 못 걸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동참하면서 힐링도 하고 내 건강, 내가 지키기. 내 건강, 내가 지키기. 같이 지킵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함께한 사려니 숲길은 오르내림이 거의 없는 산책길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에 제격인데요. 조금만 걸어도 심신의 피로가 쫙 풀리니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죠. 힘! 발걸음도 가벼운 좌선생. 그런데 제 얼굴 좀 봐보실래요? 아, 땀이 비 오듯 내립니다. 아, 그동안 먹었던 게 땀으로 다 배출되네요. 아, 이렇게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운동하니까 너무 좋아요.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 더 맛있네요. 정말 내려가서 많이 먹어버릴 거야. MBC 사장님, 먹방 시켜주세요. 이날 땀은 한 바가지 흘렸지만 이거야말로 진정한 피톤치드 먹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맑은 공기를 배부르게 마시며 숲속 깊이 들어갔는데요. 사려니 숲길을 계속 걷다 보니 시험님길이라는 특별한 숲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이 우리가 산림을 조사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나무가 나타났어,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건 몇 년생이야? 50년생이다. 그럼 50년 전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그런데 이 삼나무는 몇 년생이냐? 삼나무도 거의 99.9%는 이 나무랑 동년생 정도 됩니다. 아니면 좀 더 어립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저기에다가 나무를 심었거든. 네. 아.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고 산림 녹화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 나무를 심은 겁니다. 시험님 길은 그동안 한라산 자락 아래 꽁꽁 숨겨져 있었는데요. 지난해 일부 구간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비밀의 숲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사려니 숲길과 난대 알대 한림연구소, 한남 시험님 구간을 통과해 이승학까지 이어지는 길 중간에 최종원이라는 곳도 들렸는데요. 나무들 모양이 참 특이하죠. 자갈길 이렇게 걷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삼나무는 통직하게 아까 오면서 본 것처럼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삼나무가 이렇게 뭉실뭉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를 여기는 전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품종들만 모아다가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세종원. 한라산 생태계를 잘 보여주는 둘레길 중에서도 시험님 길은 자연님과 인공님이 어우러진 특별한 숲이었는데요. 이런 곳에서 먹는 점심은 꿀맛이더라고요. 아,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여섯 사람이 같이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이런 삼나무 숲이 있다는 것 진짜 더 좋네요. 아, 저는 이게 공기만 마셔도 막 몸이 찌릿찌릿한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아. 네. 힐링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인근에 또 다른 숲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 여기는 완전히 조성된 숲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네. 또 어떤 수업을 또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신비스러운 물찻오름을 오늘 가실 거예요. 물찻오름? 네. 좀 생소하긴 하네요. 그렇죠. 한라산 백록담의 물이 마르더라도 여기는 365일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공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러 저기 정말 좋아요. 네, 출발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이번에 제가 찾아갈 숲학교 교실은 바로 이곳! 1년에 딱 5일간만 열린다는 비밀의 숲이 있는 물찻오름인데요.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물찻오름. 물이 찬 오름. 맞아요. 15년간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오름을 오르면서
자연환경 해설사 선생님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하고 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힘든 곳으로 올라오는데 네네. 참 가슴 아픈 장소에 왔어요, 이게. 여기를 보게 되면 네네. 많이 훼손된 장소를 보이시죠? 그냥 돌무더기 그렇죠. 이렇게 막, 뭐 다른 곳과 달리 이렇게 좀 풀도 좀 안 자라 있고 네, 특이한 건 이렇게 바위마다 예. 지금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쌓아져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돌들이 곶자월처럼 많이 있었거든요. 곶자월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저런 돌 탑을 쌓아버리고 자기가 좋은 돌들은 수집해 가버려요. 아. 그러다 보니 여기가 비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강수리 많잖아요. 네네네. 토사 흘렸는데 이렇게 다 훼손되어 버렸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다 훼손시킨 거죠.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자연에 왔을 때는 자연이가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만지지 말고 눈으로 쳐다보는 이게 이 아름다운 숲을 건강한 숲을 가꾸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이런 것만큼은 진짜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예.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물차도름 정상을 향해 더 올랐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입니다. 여기는 물차도름 분화구 정상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자, 여기 보면 저 물은 나무 사이로 간간히 보이죠? 네네네네. 자, 저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마르질 않는다? 네. 아마 저희들 바람이 여기도 다양한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네.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예. 부탁드려요. 남사르 습지 지정.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더 지켜야 돼요. 네, 나가야 되겠죠? 물이 차 있으니까 연못 같은 느낌이 정상에 산정호수를 품은 오름은 9개 정도밖에 없어서 참 귀하고 소중한데요.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동안이나마 푹 쉬었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물차오름 15년간 휴식 연재를 지금 거쳐왔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여기를 찾아주실 많은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네. 우리 생태계가 네.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치유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호를 안 하게 되면 이 생태계는 사라집니다. 맞아요. 이 생태가 사라지면 우리도 위태롭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자산이다. 소중한 자연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숲학교에 가서 얻은 귀한 교훈은 첫째도 환경보호, 둘째도 환경보호였는데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많이 많이 아껴주세요. 자연국 리포터가 아주 좋은 곳을 다녀오셨는데 이번 먹방은 일종의 피톤치드 먹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물이 연못처럼 차이는 물차도름? 네. 저는 아직 직접 제 눈으로는 보지 못해서 와 정말 신비롭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사진 찍기 좋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려면 약간 행운이 따라야 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 물차도름이 이 장장 15년 동안 이 자연 휴식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에코 힐링 체험 프로그램 할 때마다 잠시 열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요. 이번 분화구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게요. 아마도 그럼 나도 한번 가볼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연 휴식 연재가요. 곧 끝날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 물차도름이 이 탐방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탐방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이렇게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허용이 되더라도 우리 오름을 이용해 하시는 우리 도민분들, 관광객분들은 우리 자연을, 우리 오름을 아끼는 마음 꼭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물차도름뿐만이 아니고 이달 1일에는 용눈이 오름도 이제 자연 휴식 연재 끝나고 다시 개방을 했는데요. 쓰레기도 버리지 네. 말고 최대한 이 오름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우리 행복한 제주 삼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제가 담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로그인 제주를 함께하면서 네. 많이 힘들었어요. 왜요, 왜요? 아니 뭐 힐링 시켜준다 해놓고 네. 곤충 먹고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 해놓고 매니저를 시키고 이번만큼은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네. 좋은 데 갔어요? 정종호 리포터가 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여행을 시켜주겠다. 어, 내 마음대로 여행? 아, 내 마음대로 여행. 예, 그것도 왠지 의심이 가긴 하는데. 우리 담당 PD님께서 네. 아무튼 팔찌 네. 제안으로 해서 갔죠. 네. 갔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맞닿게 됐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만나볼 행복한 삼촌이에요. 네. 기대가 되네요. 자, 어떤 분이신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우 리포터님, 우리 여행 가요. 여름인데. 정우 리포터님? 정우 리포터님? 이미 불신이 쌓인 거죠? 이제 뭐 신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저희 정현진 PD가 원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아주 참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네. 문도 안 열어주네 이제. 어머. 정말 많이 삐졌나 봐요. 네. 왜요? 왜요? 여름인데 여행 한번 가셔야죠. 아, 이게 웃음 밖에 안 나. 이번 여행이에요? 아니 지난번에는 나한테 힐링 시켜준다 해놓고 벌레 먹이고 MT 간다 해놓고 물에 빠뜨리고 이번 또 여행? 또 누구 또 골탕 먹이려고 그래요 대체? 아, 이번에 안 속아요. 나 올립니다. 여행. 여행?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정종호 리포터가 마음 전하는 여행. 무슨 여행인데요? 아, 그건 말하면 안 되지 당연히. 거래를 안 해요 지금. 오케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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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좋아, 좋아, 좋아. 자, 내 마음대로 여행. 자, 출발. 네, 일단 차에서 내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담당 PD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PD 안 내리고 가요. 못 내려. 아, PD 없이. 아니 반바지를 신었어야죠. 반바지를. 드디어 이 바다를 1터에서 이야 너무 좋아. 이래야 돼. 오늘은 제가 만드는 여행이긴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리포터라면 생생한 현장을 놓칠 수 없죠.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이게 지금 다 쓰레기예요? 자, 바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는데요. 그런데 이 쓰레기만 찾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뭘 찍는 거야 대체? 안녕하세요. 이분이 주인공이야.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전 뭐 여행차 잠깐 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 좀 쓰레기가 많아서 쓰레기를 찍고 있어요. 아니 참 이 삼촌도 아니 김영 바다에 왔으면 이 이쁜 바다 찍고 하늘 찍고 구름 찍고 하셔야지 무슨 또 쓰레기를 찍어요. 쓰레기 왜 찍는지 왜 찍으시는 거예요 쓰레기? 아, 제가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여행이에요? 궁금하세요? 네. 아, 그러면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이와의 동행, 이런 것이 또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환경 해설 투어 가이드면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이고 생태 여행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환경 교육사 예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네요. 이날은 또 다른 여행지 답사를 위해 김녕 바다를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김녕은 제주의 아름다움, 제주의 자연적인 특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녕에서 환경 해설을 저희가 처음 출발을 했고요. 그 아름다움 그 주변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오염된 부분들도 많거든요. 쓰레기 문제도 있고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와. 와 진짜 속상하다 진짜. 와 이거 지금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해양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분해되고 분해되고 분해된 걸 해양 생물들이 먹고 그 해양 생물들을 또 인간이 섭취하면서
사람들이 몸속에 이런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이 되고 있죠. 그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 요만큼 될까요? 아니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매주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거라고. 신용카드 한 장? 네네. 요만큼을 그렇죠. 우리 몸에? 그게 쌓이고 있는 거죠. 이 우리가 버린 거를 그대로 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 진짜. 그동안 바다에 놀러가면 물놀이를 한다거나 풍경을 즐기기만 급급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바다를 바라보니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이 음악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아티스트 예혁. 작곡부터 작사, 노래까지 싱어송라이터 예혁입니다. 야, 지구의 목소리? 네, 지구의 목소리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아니,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우와. 아니, 어떤 내용이에요? 지구가 되게 많은 상처들 때문에 아파한다는, 그래서 그런 아픔을 좀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어요. 와, 그럼 직접 이 곡도 쓰시고 가사도 입히시고. 그렇죠.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요 느낌으로 만든 거라서 어린이의 입으로 한번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정말 좀 뮤지션이잖아요. 네. 새들이 사라져가는 숲에서 들리는 슬픈 목소리. 환경을 주제로 한 노래부터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고 합니다. 졸업해요, 졸업해요. 시간이 흘러왔어요. 제주의 고자왈도 노래하고, 제주의 오름도 노래하고, 제주의 바다도 노래하고, 이런 식으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동요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야, 그럼 이것도 접목시키고 환경도 접목시키고 원도심도 넣게 되면은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주 섬 전체가 하나의 창작의 아이디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 한 공간이 다 노래가 되고 한 공간 한 공간이 다 이야기가 되죠. 예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일정도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영면입니다. 아, 네네. 본격적인 예혁 씨의 본캐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여기가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건물인데 7월 여행의 주제는 바로 다 같이 돌자 구제주 한 바퀴. 아티스트에서 환경 활동과 이제 또 원도심이에요. 또 야, 이 원도심은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환경 여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게 좁게 보면은 자연 환경만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재반 상황을 다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환경을 더 낫게 바꿔 나가는 것도 인간의 활동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에 얽혀 있는 여러 제주의 역사, 문화, 인문학, 일상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것도 환경 여행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투어에서부터 원도심 투어까지 투어를 할 때마다 찾아와 주는 분도 있다는데요. 네, 원도심 투어에 관심도 있었어가지고 네,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전에 뭐 누가 했던 건지는 아무리 제주도 살고 있지만 잘은 몰라가지고 네, 곳곳에 뭐 관심을 조금씩 이제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난번에도 참여하신 적 있으세요? 저번에 저희 6월, 5월 6월에 김양 투어 할 때 네, 참여했었고요. 이번이 한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김양 투어 할 때도 저희가 그러니까 해안도로는 많이 갔지만 뭐 밭담에서 밭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몰랐고 뭐 해변도 해변에 대한 성세기 해변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대충 듣기만 했었지 뭐 정확하게는 잘은 몰랐어가지고 투어하면서 많이 배우고 알게 된 것 같아요.
한지골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한이 크다라는 뜻이고 짓은 질이 변형된 건데 또 질은 길이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한 길, 큰 길이라는 거예요. 즉 원래 여기가 제주에서는 매우 큰 길이었어요. 그 되게 현실을 고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골라 양라 부울라가 제주에서 이렇게 터를 잡고 살 때 그 중심 지역이 바로 이 근방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행 정보에 더해서 환경과 같은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투어가 끝난 이후에 따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응원하는 메시지 같은 걸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매번 익숙하게 다니던 원도심 골목에 해설을 들으며 걸으니 지금의 제주가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많았답니다. 저도 이거 가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글자가 있는 것도 처음 보기도 너무 창피하네요, 진짜. 아닙니다. 이제 원도심 투어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목적인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네, 그래서 이 산업화가 계속 지속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탄소들이 지금 기후 위기를 불러왔잖아요. 그런 것들, 탄소가 배출되는 것들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초록길 버전 여행에서는 그런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초록 발자국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록 발자국의 디디는 그런 양이 탄소 발자국을 언젠가는 이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어에 함께할 수 있는 길벗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예혁 씨와 함께하면 미처 몰랐던 제주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예혁 씨.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초록 발자국을 새길 예혁 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정말 그 예혁 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진지하시고 제주에 대한 그 애정이 느껴질 만큼 나는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초록 발자국을 만들어 간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었거든요. 어쩌면 우리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근데 영상 보면서 너무 대단했던 게 정말 혼자 하는 일이 다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바쁘실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참 걱정도 되고 애석한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좀 저희가 함께 이 그 발자국을 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예혁 씨가 내딛는 그 발걸음이 초록 발자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혁 씨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우리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멋진 여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속고 오겠습니다. 네, 정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TV와 라디오의 만남이죠.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화면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예, 시사 전망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 서희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온 국민이 놀랐고요.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서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권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 사건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변호사님부터. 선생님에 대한 정말 너무 안타까움. 예.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엄청난
그 심적인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고통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그 고통이 어땠는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뒤에 교권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예. 결국 올게 왔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보도가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교원 단체들 내에서 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까지 보면 아, 참 이 정도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 밖에서는 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센터장님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저도 100% 그 안타까움을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의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예. 상당히 많은 이제 충격을 받으셨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안타까운 죽음이 안타까움을 끝나지 않도록 뭔가 사회적인 이제 개선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교직원분들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교사분께서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비슷하게 경험한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와는 달리 이 교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는 감수성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교권이 좀 많이 추락했다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도 지금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그 교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인격체 예. 그 개인이라고 하는 인격체로서 인격을 침해받는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하고 그분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예.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받는 그러한 이제 권리의 침해를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게 근무 시간 이후에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선생님의 그 학습권과 관련돼서 예. 그렇게 침해를 하는 것이라기보단 선생님 그 개인에 대한 그 인격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 봐야 되고 예? 그렇게 구분을 해야 그 행위자에 대한 그 엄정한 그 법집행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러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러한 그 이 그냥 일반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침해됐을 때는 예. 학교가 그건 너무나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옹호해 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역할과 관련해서 침해가 왔을 때는 교육을 받는 학생의 입장과 교육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의미를 갖느냐 예.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서 뭐 절충안은 있겠느냐 뭐 이런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걸 떠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예. 학교 현장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안심하게 예. 마음 편하게 이제 교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인프라 자체가 계속 이렇게 후퇴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권 추락까지 가는 예, 예. 상황이 빚어졌고 그냥 옆에서 본 느낌은 학교가 옛날처럼 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서로 이제 교사나 학부모나 지역사회나 아동들이 이렇게 서로 뭔가 그 정으로 네트워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너무 기계적이고 아. 좀 그런 문화가 계속 확산된 것 같습니다. 도심은 더 그런 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사제관이라고 표현을 하지 계약관계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삭막해졌다는 예, 예, 예.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제가 말을 좀 제가 옮겨드리면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됐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생각도 너무 좀, 예.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그 개념을 예. 대립적으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저는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다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해법을 이제 죄송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예. 좀 타겟팅이 필요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예. 몰아가면서 풀어가는 방식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학생 인권 조례 내용도 보시면 대부분 선언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교사 입장에서는 이 조례 때문에 뭐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예. 세계에서는 요것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논리적으로는. 근데 요즘 학부모들께서 아이들 그 방과 후에
저녁 때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전화나 뭐 이렇게 연락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나 보죠? 뭐 그런 거 좀 보셨습니까, 센터장님? 저는 뭐 이제 상대적으로 주변에 이제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아, 그래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측면인데 예, 예. 그 초창기에는 그래도 선의를 갖고 열심히 이제 대응해 주시다가 대응하다가 예. 약간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갈등이 돼버린 거죠.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를 중재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마땅히 없는 거죠. 예. 그냥 일반 회사에서도 예. 근무 시간 이외에 카톡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는 선생님은 민원 창구가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예, 예. 뭐 이메일이나 전화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접수 토록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은 민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창구를 거쳐야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뭐 연락을 하게 해서 그렇죠.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부탁이 돼야 되겠죠. 민원이라고 할 수 없고 예.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예. 그런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민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학교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교감 선생님이 아니 그 뭐 박 선생 그 반에 그 누구 어머니가 전화했다는데 왜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현실에서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쪽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예. 금쪽이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아이들이 다 금쪽이가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아이들이 많은 세대가 아니니까 그 한 아이에게 쏟아붓는 부모의 정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세대고. 예, 높아진 건 좋은데 그게 예.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좀 갈등이 되고 있어서 조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식적인 통로를 만들고 예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부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탁은 네.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아니, 전달한 그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탁의 기준 자체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건 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응대할 의무도 없고 선생님으로서 예, 예. 그걸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텐데 뭐 결론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한 얘기 종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두 분 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아주 명확하게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말라. 그 부분을 공식적인 창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갖다 책임져줄 수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덜어내실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그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된다. 여태까지 게을리했던 네. 정치권에서는 서로 내 탓이라고 하고 지금 뭐 그 뭐 만들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게 막 지금 막 불타오르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일들은 좀 없으면 좋겠다는 말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다음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좀 더 좀 밝은 얘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까운 이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이 교권 침해에 대한 또 이 학부모 일부 학부모들의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원인을 찾으면서 이게 네. 학생 인권을 너무 강화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학생 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학생들의 인권이 조금 강화가 되고 강조가 되면서 오히려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다라면서 이 교권 침해가 마치 학생 인권을 강조한 그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인과관계로 묶는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인데 정말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 만큼 같이 고민을 하고요. 또 이 교권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도 좀 충분히 들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보건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보건소요? 네 요즘에요 네. 보건소가 달라졌어요. 어? 달라진 지 좀 됐어. 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건강 정보도 함께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건소의 특별한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캔디, 나 어디 가면? 어, 무슨 거? 아, 오늘? 나도 치매 걸려? 예방하는 방법 없을까? 있지.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치매 예방 방법 확실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혼종족 가게 왔어요. 이게 아닌가? 아이고, 이 노릇 또. 치매, 혹시 나도? 걱정되신다고요?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금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센터 안에는 어르신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노래와 율동도 함께 따라하면서 정말 신나 보이시죠? 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향상, 레크레이션, 음악, 공예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당뇨랑 동일하게 예방을 하지 않고 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료제라는 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조절하는 약이고 당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치매도 정신 증상이나 이제 인지 기능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는 치료제값밖에 아직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센터에서는 치매 검사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머나, 곱게 색칠하고 계시네요. 색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능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색칠을 하는 게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색칠을 하면서 편안해짐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느끼면서 구성을 하다 보면 후두엽을 강화를 시켜주고 후두엽 뒤에 있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막까지 강하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처음에 도전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정말 멋지네요. 같은 그림 도안이지만 저마다의 개성이 물씬 풍기는데요. 혼자 있으니까 되게 그냥 불안하고 항상 우울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보건소 가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 뭐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오면 항상 웃고, 예, 운동시키고라 에너지가 뚝뚝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엔 운동 타임.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거 우리 뇌에 너무 좋겠죠?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몸을 움직이다 보면 몸 튼튼, 마음 튼튼, 인지 기능도 쑥쑥 올라가겠네요. 이번엔 다리를 쭉 스트레칭하면서 빠지거나 더해진 숫자를 알아맞히는 건데요. 동작하랴, 머리로는 숫자도 챙기랴,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자, 아까 21에서 30까지 하는 부분에 빠먹은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숫자 까먹었나요? 다겸 씨 스트레칭에만 너무 신경 쓴 것 같네요. 24개 안 한 것 같아요? 20이 아니면 24. 22 아니면 24? 숫자 하나도 안 까먹었습니다. 아유, 오, 그냥 5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 유도신문에 넘어갔어요. 이번엔 색색깔 계란판이 등장했네요. 색깔을 지정하면 그 자리에 공을 옮기는 건데요. 이게 또 만만치 않아서 은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다겸 씨 잘하시는데요. 이런 운동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한 칸 한 칸 옮기면서 내가 손의 흔들림이 없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소근 운동이고, 노란 색깔만 하십시오, 초록 색깔만 하십시오, 파란 색깔을 하십시오 하면서 색 인지가 들어가면은 후두엽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도 향상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복합 운동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네요. 무엇보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해보란 어떤 업데가? 너무 안 좋아. 나는 몸이 뇌경색으로 좀 쓰러졌다가 이래 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 활기도 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여기만 그냥 오고 싶어. 마음이 많이 명랑해지고 많이 진짜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 우울했었는데 우울한 것이 다 없어지고. 치매는 발병된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이나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겠죠. 치매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치매 예방. 우리 함께해요. 뇌신경 체조 시작. 이마 두드리기, 볼 두드리기, 입술 두드리기, 턱 두드리기. 팔, 팔, 팔. 위로, 위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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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치매 예방 건강 박수, 주먹 박수, 합장 박수, 손끝 박수, 달걀 박수, 손바닥 박수, 손등 박수, 손목, 손목, 손목 박수, 뒷목 박수, 뒷목 박수, 박수 끝! 이 치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이제 어떤 병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해서 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요. 이 치매 예방센터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를 통해서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치매 정말 안심센터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가 좀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지 않게 좀 관리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유의미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혼자서 밥을 먹는 노인은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오는 반면에 가족들과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노인은 이런 노화가 더디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건강도 지킬 수 있고 노화도 늦출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 가족한테 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들, 정서적인 유대감 서로 끈끈하게 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이제 끝나면서 제주 도내에서 정말 특색 있는 제주만의 또 이런 그 축제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제주하면 또 이오태우 뭐 축제도 있죠. 또 뭐 검은모래 축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축제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주에 있는 12곳의 지정 해수욕장들이 이제 각기 다양한 매력으로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물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안전이잖아요. 네.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또 좋은 추억도 쌓일 수 있으니까요. 안전수칙 잘 지켜서 즐거운 여름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